또 대한항공을 새롭게 또 어제 편입을 했죠. 주셨어요. 예,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계속해서 플러스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것들이 일부 항공주들에 대한 네. 그 과징금 부과 얘기가 좀 나왔네요. 네. 그렇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현재 차트 모양도 양호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 있어서 항공주들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단거리보단 장거리에서 이익이 많이 납니다. 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제 이제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중국 매출이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이 늘어나고 있어요. 장거리가 늘어나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분기 이익이 좋게 나왔고요. 화물 또한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더욱 성장세가 있다. 여기에 지금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것이 유가 하락이라는 기름을 부은 거죠. 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항공주들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진칼과 대한항공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항공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제 편입한 대한항공에 그런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항공 지금 들어간 건 어떨까요? 저는 만약에? 조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차트가 밀릴 차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현재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보다 주가가 위에 있죠. 네. 이 의미는 뭐죠? 어제 사신 분들이 다 이익이 났는데 네. 안 팔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항공주 호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주항공, TA항공 뭐 이런 것들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주항공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유가받았죠. 네.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단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적정 수준에 있어서는 네. 지금 교과서적인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두 시간 정도 지켜보시다가 조금 매수 관점에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대한항공 함께 주셨습니다.